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한풀 꺾인 데 반해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늘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가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자료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749조 2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 9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 8월 증가액인 6조 6천억 원보다 1조 7천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고공행진하던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평균치인 6조 1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축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8월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일부 은행이 저금리 대출을 시작하면서 신용대출 증가액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전월보다 50% 감소한 1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8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천호로 8월보다 절반가량 줄었는데도 대출액이 증가한 이유는 기존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 등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8위 부동산 대책 시행 전인 6월에서 7월에는 4조 원대 후반이었지만 8월 이후 3조 원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집단 대출 수요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가영 기자였습니다.